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밤에 태국 힙합 씬이 발칵 뒤집힐 뻔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만. P90DA가 영호음을 비롯한 수많은 래퍼들을 디스한 디스트랙인 Tom Roy라는 곡을 업로드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저희 채널에 오셔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하나 업로드 될 게 있었어요. 릴렉스라는 래퍼를 제가 주목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잠깐 미뤄질 것 같고 지금 이 일이 급하니까 이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이름 Tom Roy, 이거 보니까 영어로 해석하니까 If Om Rich라고 되어 있는데 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옴의 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이거 가사를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가사를 찾을 수가 없다가 그러니까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희 이메일로 가사 텍스트와 함께 영어 가사로 번역된 텍스트까지 함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 비디오를 찍게 됨에 있어서 이분의 도움이 엄청 컸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언급을 할게요. 조이 가빅 오피셜. 예, 이 닉네임을 쓰시는 구독자 혹은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꼼꼼캅. 일단은 제가 영어 가사 해석을 어느 정도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래퍼들이 여기 언급되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될지가 지금 아직 헷갈리는데 일단은 들어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아니 나는 관짝 이미지가 노출되는 이것도 지금 조금 너무 놀란데 여기 보면 영어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If I'm rich, he will buy some brains. If I'm rich, he will not go celebrate. If I'm rich, he will not be arrogant. Because Om once he rich, he said he will not be arrogant. 이거 진짜 좀 강도가 많이 높아진 디스인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보죠. (웃음) 영구에 대한 디스도 있었다고 해요. 바이폴라. 전보다 랩의 스킬이나 이런 게 약간 빌드업이 된 것 같아. 투피에 투피에 대해서 얘기하네. 자, 중간에 한번 끊고 얘기를 해보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If I'm rich, he will have 6 million baht for pit. 이 구절이 영구를 뜻하는 구절이라고 여기 알려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저는 요거는 잘 모르겠긴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영웅에 대한 디스가 너무 많은 구절들로 다 나오다가 이제
바이폴라라고 지칭한, 저 바이폴라라는 그 증상이 있거든요. 정신적인. 그걸 또 영혼을 지칭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모두를 이제 디스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Yes, it's over about your story. This is a new story that I've rented. Okay, you guys said that I'm not your friend. 이 사람은 태국 힙합씬에 그냥 약간 퍼블릭 애너미, 공공의 적이 되기로 약간 작정한 래퍼인 것 같아요. 살벌한 가사들이 지나고 타겟팅이 2P한테 가네요. As for the 1, 2, or 3P. 이거 약간 그 8마일에서 에미넴 B래빗이 디스한 그런 느낌 아니까 1팍, 2팍, 3팍, 4팍이라고 얘기했던 약간 그런 바이브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Can't you remember? At Fat Festival you asked me to help you sell your CD and leave me alone. 2P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 살벌하다. 영어 가사를 해석을 해도. 야. Already fuck, you already left, already cry, already test, I'm already blessed, already like fuck, you already dead. 저는 이 파트가 태국말을 잘 모르니까 이 영어 랩이 딱 들어왔는데 already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already dead의 그 영웅의 크루를 이제 여기서 디스를 하면서 이제 모두를 또 디스를 하고 있어요. 레이블 YUPP도 여기 단어가 들어가 있네. You already fake라고 얘기를 했고 Already messed라고 얘기를 했고 Already die라고 얘기를 했고 이분 가사에 지금 강력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이 곡에는 P90D 외에도 AT라는 래퍼가 또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리페이즈와 영웅을 디스했다고 되어 있네요. 계속 들어보죠. Yo, what's up, AT? What you gotta say, bro? 아이고. 살벌한 P90의 디스 랩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특히 태국 구독자분들한테 궁금증이 있어요. P90의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외국인인 저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P90 Tom Rui 이 곡을 들으면서 태국 힙합씬에서 디스와 관련된 일들에 이 P90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악의는 없습니다. 그냥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처음에는 이분이 디스하는 걸 보고 관심을 자신한테 집중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디스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되게 많은가 봐요. 이 씬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많고, 그리고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투지가 좀 넘치는 래퍼라는 거. 다른 아티스트들보다 조금 그런 농도가 좀 진한 래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성격적으로 분노가 많은 스타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여기 구독자분이 보내주실 때 일슬리게 디스도 있고, 심지어 제가 최근에 언급한, 최근에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더 플리스트의 디스도 있다고 여기 적어주셨어요. 아, 또 나왔네. Damn Pete copy shirt copy game. Copy your friend copy your older and younger brother copy song. 이게 또 영구를 지칭하는 구절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카피한다는, 카피캣이라고 약간 조롱하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외국인이 들었을 때 P90의 랩 스킬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랩 스킬이 그렇게 막 별로인 느낌은 아닌데 엄청 랩 스킬이 좋다는 느낌도 아니거든요. 물론 가사의 내용도 봐야 되고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 그냥 저는 랩 플로우나 이런 기술적인 거를 얘기를 해봤을 때 그렇게 인상 깊은 랩 스타일을 갖고 있는 래퍼라는 생각은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제가 영어 가사를 해석한 거를 보고 있으니까 펀치라인은 이번에 엄청 많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이분이 굉장히 뭔가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으셨는지 좀 작정하고 이 곡을 올린 느낌이라서. 그리고 저에 대한 입장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런 니스나 이런 거를 뭐 누구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이 상황만 보고 이 곡에 대해서만 그냥 저의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특히 뭐 already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펀치라인을 넣은 것도 저는 조금 보면은 아, 아이디어가 이 사람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영어 정규앨범이 아직 안 나왔죠? Bangkok Legacy? Bangkok Legacy에 P90의 디스곡이 잘하면 추가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급하게. 그리고 여기에 공격을 받은 래퍼들의 이제 응답이 여러분들과 저는 기다려지잖아요. 영웅을 특히 메인 타겟으로 잡은 건 알겠는데, 그 외에 뭐 영구, 2P, The Fullest 이런 래퍼들 있잖아요. 전 특히 더 2P의 반응도 궁금해요. 저는 2P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파워풀하고 제가 좋아하는 래핑 스타일을 갖고 있는 래퍼라서 이 곡에 대한 응답의 의미가 있는 곡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디스곡이라는 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최대의 능력치의 스킬로 사람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고 만족시키는 곡이면은 저는 최고의 디스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실력이거든요. 실력. 실력에 따라서 승패가 저는 가려진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음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서로의 실력을 견주는 싸움이라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콕콕콕.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